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창희 작가의 단편 소설 억새꽃입니다. 이 소설은 바다를 배경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열하고 아픈 삶 이야기를 담은 김창희 작가의 소설집 녀석 바다로 가다에 수록된 작품으로서 한 평범한 중년 남자의 첫사랑 여운으로 빚어지는 해프닝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억새꽃 지은이 김창애. 그녀가 왜 화를 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녀가 오기 전에 사무실 청소며 유리창에 물청소까지 개운하게 끝내놓았다. 그녀는 특히 깔끔하지 않으면 못 참는 성미임을 아는지라 나는 늘 그것이 조심스럽고 신경이 쓰인다. 앞으로는 사무실 화분에 물 주는 것은 놔두세요. 밑도 끝도 없이 툭 내뱉는 황여사의 성깔 돋친 말에 나의 심기도 확 틀어졌다. 화분에 물이나 한번 줘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세요? 누가 말립니까? 제발 그러십시오. 말주변 머리 없는 나도 그의 질세라 한바탕 쏘아 붙였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울 거 아닌가. 등 뒤에서 느껴지는 황여사의 금속성 안경 넘어 눈빛에서 있는 불꽃을 모르는 척하고 나는 얼른 탁자 위에 있는 우편 행랑을 집어든다. 아침에 배달해야 할 급한 우편물은 없지만 마을을 한 바퀴 돌아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이다. 아침 잘 먹고 나와서 이 무슨 욕인가 싶기도 해 마음이 용천스럽기 이럴 데 없다. 사무실에 앉아있어 보아야 황여사와 끝도 없는 신경전을 벌일 게 뻔하고 차라리 선창에 가서 우편물을 실은 배를 기다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가을 바람 탓인지 가슴까지 서늘하게 느껴졌다. 우편 취급소를 났으면 바로 앞에 야트막한 언덕이 있었다. 언덕에 우뚝 오래된 느티나무가 항상 서 있었다. 내가 발뺌으로 안아도 두 번은 재야 할 만큼 아름드리 나무였는데 지난 여름 추석을 며칠 앞두고 찾아온 태풍에 여지없이 뽑혀 지금은 흉물스럽게 나동그라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자체에 어떤 기운을 믿고 있는 터라 섣불리 치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나무를 질끈 밟았다. 나무에 붙어있던 껍질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 어디라도 화풀이를 하고 싶었지만 그 대상을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었다. 그곳을 지나면 길게 이어진 해안도로가 나를 맞았다. 매일 걸어다니는 그 도로가 오늘따라 썰렁해 보였다. 선창가에 도열된 고깃배들의 모습도 오늘만큼은 정겹다는 생각이 덜했다. 배 바리줄을 거는 부표에 앉아 눈길을 멀리 던졌다. 해안도로를 따라 마을을 벗어나는 길 양쪽으로 가을빛 추억이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버린 아내와 신혼여행을 갔던 제주도의 상금 부리를 오르는 길에 피어있던 그 숨막히게 아름답던 억새들의 장관이 떠올려져 잠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흔히들 억새꽃이 하얗다고들 하지만 억새가 온전히 하얀색일 때는 그 꽃이 씨가 되어 날릴 때쯤이다.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억새밭을 가보면 억새는 연보라일 때도 있고 아지랑이 같은 회색일 때도 있다. 멀리서 보면 그곳이 억새밭이 아닌 다른 꽃밭으로 착각이 될 때도 있다. 참으로 할 일 없는 곳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바닷가 마을의 아침나절은 소란스러웠다. 밤새 어장질해서 들어온 남자들은
그물을 손질하기에 바쁘고 여인네들은 남성네들이 잡아와 어판장에 내지 못하는 미출의 생선을 다듬느라 뒤집에 쓰든지 또닥거리는 도마질 소리가 담장을 넘어 새어나왔다. 슬슬 느린 걸음으로 마을을 빙 한 바퀴 돌았다. 다른 날 같으면 누구라도 만나지는 게 일상인데 오늘은 마을이 조용했다. 마을로 들어오는 차도 쓰니 도착할 시간이 아직은 이른 듯 했다. 고깃배에서 가져온 일감을 집에 가져가서 정리가 끝날 즈음이면 차도 쓰니 들어올 시간이 되었다. 섬 주민들은 아무런 약속이 없는데도 습관처럼 차도선을 기다린다. 그것은 습관이었고 또는 기다림이었다. 섬의 특성상 그 배로 육지의 모든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인 듯 싶기도 했다. 그날 황 여사가 이 마을로 처음 오던 날도 꼭 이랬던 듯 싶었다. 섬마을이라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어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은행이를 보러 시내로 나갔다.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우편 업무만 보던 취급소에 금융 업무를 위해 여직원이 한 명 올 거라고 했었다. 우편 배달부 두 명에 사무 업무를 보는 직원 한 명이 전부인 손바닥만한 사무실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전산망이니 온라인이니 그런 게 연결되었다. 누가 오건 일하는 분야가 다른데 무슨 대수랴 싶었다. 각사가 맡은 일만 하면 부딪힐 일 없을 거라 가볍게 여겼다. 또 여직원이 온다는데 남자들로서는 은근히 반가운 일이기도 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편 배달을 하고 돌아와도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주는 부드러운 손길이 없던 터에 그래도 나긋나긋한 여직원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괜찮은 그림이겠는가 말이다. 그것은 일종의 기대였다. 그날 아침 나는 선착장으로 여직원을 맞으러 나갔었다. 시내의 우체국 직원과 같이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늑대근성이랄까 또는 순수하게 같이 근무할 직원을 환영하는 의미랄까 그런 마음이었다. 육중한 철부순이 선착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반짝이며 그곳을 주시하듯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니겠지. 직원의 부인이거나 또 다른 동행이겠지. 그런 사내의 음흉한 기대는 사무실에 들어오기도 전에 무참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황 여사님입니다. 앞으로 강주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겁니다. 직원의 소개를 받으며 나는 머쓱한 기분이 되었다. 도수를 말해주듯 둔탁한 안경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감추고 광대뼈가 그대로 드러난 40대의 전형적인 아줌마 여직원. 집안에 앉아 살림이나 하지 돈이 그렇게 벌고 싶나? 가족들 다 두고 이런 섬에까지 밀려 내려오면서까지 말이야. 괜히 그런 투정을 하며 실망스러움을 표현해야 했었다. 그러고는 끝이었다. 별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그녀대로의 사무실 업무에 충실했고 나는 나 자신의 배달 업무에 충실했다. 그녀가 오기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남자 직원들만 근무할 때보다 사무실이 훨씬 정돈되고 깔끔했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여자가 부지런하고 야무져서라기보다는 황 여사의 성격이 흐트러진 것을 참지 못하는 데서 내가 조심을 해 청소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었다. 여자지만 황 여사에게서는 여자다움이라곤 찾을 수가 없었다. 선착장에 차도선이 들어왔다. 배가 닿자마자 한 무리의 학생들이 배낭을 맨 채 활기차게 뛰어내렸다. 섬 주민보다는 외지에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이 차도선도 원래의 목적은 유람선의 성격이 강했다. 유람선으로 등록이 되면 허가 내기도 어렵고
세금도 무시 못할 부담이라 솜소민의 발이라는 명목의 그런 편법이 이용되었으리라. 아무튼 덕분에 솜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었다. 어느새 나는 배에 올라가 우편 행랑을 받아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았다. 하루에 두 번씩 육지에서 우편물을 배에 실려 보내주면 그것을 받아 동수로 나눠 분류해 배달을 한다. 같이 근무하는 최주사가 동쪽으로 일주일을 배달하면 나는 서쪽을 일주일 동안 배달한다. 일주일씩 돌아가며 일을 해야 서로 공평할 거라는 배려에서이다. 속달이나 등기가 있을 경우는 즉시 배달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섬을 돌고 나면 일이 끝이 난다. 이거 눈에 보이세요? 배에서 우편물을 받아 낑낑거리며 사무실로 들고 들어와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 황여사는 내 눈앞으로 손바닥보다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어쨌다는 건데요? 보시면 모르겠느냐고요. 참으로 황당한 여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저 화분이 어쨌다는 건가 말이다. 이거 한 쪽에 얼마 하는지는 아세요? 생각하기 따라 참으로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물음이다. 저는 무식해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나의 말투에도 가시가 돋칠 수밖에 없었다. 한심한 여사다. 지금 저 난의 값어치를 따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특별히 부탁드린 걸로 아는데 신경 써서 돌봐달라고. 말끝이 반말투다. 물론 황 여사가 나보다 두 살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다. 거기다 황 여사는 정식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발령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말 그대로 고용직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고용직도 기능직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으로 대접을 받지만 내가 처음 입사할 때는 그 여건이라는 게 아주 열악했다. 직접 말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 황 여사는 은근히 나를 깔보는 듯하다. 말투는 언제나 내 귀를 거슬리게 했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오늘은 발끈해졌다. 그런 귀한 보물을 집에 모셔놓고 감상하지 사무실에는 무화를 들고 나와서 이 야단을 떠는 거야? 말투가 거칠어졌다. 황 여사는 갑작스런 나의 대꾸에 얼굴이 벌개졌다. 나의 난폭한 말투에 적잖이 당황한 듯 싶었다. 한 번도 그녀 앞에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었다. 정시에 출근해서 깨끗해야 하루에 스물이 될까 말까 한 창고 손님을 맞아 컴퓨터 자판이나 두드리는 게 하루 일인데 그에 비하면 나는 우편 취급소의 안팎을 두루 치우고 정돈해야 한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유리온실에서 해주고 가는 창고의 꽃꽂이에 물을 갈아주는 일도 남자인 내가 맡아 했다. 문제가 된 화분만 해도 그렇다. 어느 날인가 황 여사가 출근길에 그 화분을 들고 왔다. 꼭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듯 애지중지하기에 나도 관심을 기울여 주었다. 사기 화분 속에는 주먹만한 돌 위에 풍란 한 촉이 애처롭게 앉아 있었다. 난이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풍란이 뭐 그리 귀할까 싶었다. 어린 시절 산으로 소모리를 나가서 헤매었던 그 산속 바위에 미끄러질 듯이 매달려 있던 것이 그 흔하던 풍란이 아닌가 말이다. 강주사님, 신경 써서 돌봐주세요. 어울리지 않게 콧소리까지 내가며 했던 부탁이었다. 어찌되었건 나는 그 나나분을 성심껏 돌보았다. 초등학교 시절 교장 선생님은 당신의 취미인 난을 학교 교정 이곳저곳에 진열시켜 놓았다. 풍란을 캐오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노트 한 권씩을 나눠주기도 했다. 우리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시간에도 교장 선생님은 돌덩이에 난을 올려놓고
줄로 묶기도 하고 도리끼도 붙여놓는 등 정성을 보였다. 공부도 신통치 않았고 별 주목을 받을 수 없었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산에 가서 나무들을 캐오는 것이라든지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아오는 그런 일은 잘해낼 수 있었다. 칭찬이라고는 들어보지 않았던 내가 유일하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그 풍란을 따와 선생님께 드릴 때였다. 어느 날인가 바닷가 인접한 산에서 소의 꼴을 먹이다 벼락 낭떠러지에 하얀 꽃이 피어있는 풍란을 발견했다. 나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벼랑을 타고 올라갔다. 자칫 발이라도 잘못 디디기라도 하면 그대로 청길 낭떠러지에서 바다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조심스럽게 풍란 주변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오르던 아버지께 그 모습을 들켜버리고 말았다. 나는 죽지 않을 만큼 맞았던 기억도 있었다. 그때의 그 선생님 흉내라도 내보려고 나 역시 배달 다녀오는 길에 바위돌에 붙어있는 도리끼도 걷어와 붙여주고 자꾸 흘러내리는 난이 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줄로 몇 번 감아주기도 하면서 화분을 돌보았다. 그 화분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분교의 백선생이 황여사한테 선물로 준 거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학생 수라야 우리 집 아이들 둘과 황여사의 딸 그리고 할머니가 키우는 친구인 민식의 아들이 전부인 분교에 백선생이 부임해 온 것은 올 초였다. 원래 섬으로 들어오는 교사들은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이라 백선생도 그런 사정일 거라 짐작했다. 교육 여건을 생각한다면 누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섬으로 들어오겠는가 말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백선생은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부인이 데리고 가 키운다는 것을 학교에서 잔 업무를 돌봐주고 있는 언철을 통해서 들은 것이었다. 이 난 우리 백선생님이 사온 건데 여기 있네. 언철이 통장 정리를 하러 와서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홍당무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황여사를 보며 나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둘 다 이혼을 한 홀가분한 처지에 서로 외로울 때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날 하루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나빴다. 황여사같이 뻣뻣하고 차가운 여자는 보다 처음이었다. 그에 비하면 내 아내인 숙경은 천상 여자였다. 세상의 남자는 남편인 나뿐인 줄 아는 여자, 알뜰한 살림솜씨에 경우 바르고 착한 여자가 아내 숙경이다. 마을에서도 소문난 인꼬부부에 칭송이 자자한 아내를 두고 황여사에게 느끼는 감정을 생각하면 나는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때부터일 것이다. 그토록 청정하던 풍란이 시들거리기 시작했다. 원래 난이란 물을 자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내가 너무 물을 자주 주어서인지 물을 줄 때마다 눈을 흘기고 질투의 마음을 내보였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상하게 화분 위의 돌에도 붙질 않고 하얗던 뿌리가 누렇게 말라가더니 끝내는 소생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것이다.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선물한 사람이 누구건 귀한 난을 고사시킨 자신이 칠질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불똥을 내가 맞아야 하는가 말이다. 나는 물 주고 돌봐준 쟤밖에는 없는데 말이다. 내 마음도 몰라주는 황여사가 야속하기 짝이 없다. 아, 그럼 내일부터는 황여사가 사무실이고 화분이고 다 청소도 하고 물도 주고 그러면 되겠네요. 흥, 이제야 본심을 보이네요. 그동안 그렇게 청소하기 싫었는데도 청소도 하고 화분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감정이 실리니
황여사의 차가운 얼굴이 오히려 발그레 화색이 느껴졌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요난을 떠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라는 사람이 다 하시라는데 이유 있습니까? 조금은 빈정거리는 말투가 나 스스로도 느껴진다.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대단히 유식하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영수철 같은 탄력으로 나의 입을 막을 것도 각오하고 벌인 싸움이었다. 나는 무식해서 나무나 화분의 꽃들은 돌봐주기만 하면 잘 사는 줄 아는 사람인데 더 이상 어쩝니까? 제가 무슨 난 전문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묵은 감정까지 쏟아지려는 것을 참으며 나는 우편 행랑을 어깨에 걸었다. 그 정도 했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였다. 다른 때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였다. 황여사는 오히려 대꾸가 없었다. 각오를 했던 내가 오히려 민망할 정도였다. 황여사와 같이 생활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나의 인생관이 워낙 낙천적이다 보니 까다로운 황여사의 비위도 잘 맞추며 그럭저럭 지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미운정 고운정도 제법 든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황여사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것 때문이었다. 황여사가 이혼하고 혼자서 딸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아내인 숙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혼자서 우편 직업소에 딸린 숙직실 겸 관사에서 생활하는 황여사를 안쓰러워하는 아내는 생선이나 부성규가 있으면 꼭 황여사를 챙기곤 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같은 여자끼리라서인지 둘은 그런대로 잘 통해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도 곧잘 했다. 왜 이혼은 했대? 그런 속의 말을 다 하고 싶겠소? 하긴 그도 그렇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황여사를 향한 나의 감정이 그녀가 이혼녀이기에 한 번쯤 품어보는 그런 엉큼함은 아니라는 것을 나 외엔 아무도 모른다. 예쁜 구석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여자다움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 없는 황여사는 컴퓨터 다루는 일은 그야말로 전문가였다. 내가 생각한데 집배원들이 굳이 컴퓨터를 알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위에서는 꼭 컴퓨터를 배워 워드 시험까지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남자지만 컴퓨터라는 기계 자체에 주눅이 들곤 하는데도 황여사는 친구 다루듯 했다. 퇴근하고 하루에 한 시간씩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맙게도 생무지 같은 내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쪽은 황여사였다. 나는 그저 황송할 따름이었다. 약속대로 퇴근 후 모니터 앞에 앉은 나는 황여사의 처분만 기다리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먼저 켜는 것과 끄는 것을 배우고 자판 연습에 들어갔다. 성질이 너무 깐깐하여 너그러운 맛이 없기로 거지없는 황여사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나는 매사에 조심했다. 혹여 황여사의 마음이 변하기라도 하면 우리 집배원들은 꼼짝없이 배를 타고 육지에 있는 학원으로 컴퓨터를 배우러 가야 한다. 황여사는 자리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낱낱하지 못하여 굼뜬 내 굳어진 손가락이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음을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런 핀잔과 지청구를 다 들어가면서도 그녀 황여사가 시키는 대로 자판 연습을 했다. 황여사의 손은 자판 위에서 춤을 추듯 달리기를 했다. 아,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단 한 번도 황여사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는 한 마리 나비를 나는 황홀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거의 넋이 나갈 만큼 숨이 막혀왔다.
20년 전에 날아가 버린 은영이의 손이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었대. 이렇게 처음에는 천천히 모니터의 좌판을 보면서 누르다 보면 손에 익을 거예요. 황 여사가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들리지가 않았대. 강주사님, 황 여사가 고함을 치며 부르는 소리에 얼른 정신을 차린 나는 황 여사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투박한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하얗고 기다란 황 여사의 손이 내 손을 잡고 글자판을 눌러주었다. 황 여사가 그렇게 고운 손을, 그것도 동네에서 유일하게 교회 오르간을 치던 은영의 손을 가졌다는 사실 앞에 나는 가슴이 뛰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 가슴앓이를 해오고 있었다. 잡으려 하면 어느새 억새꽃 속으로 숨어버리는 은영의 나풀거리는 치마자락을 잡으러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첫사랑. 은영은 꿈이 많은 소녀였다. 18 깎아머리 고등학생 시절 그녀를 보러 교회를 다녔고, 그녀가 아플 때 그녀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를 다녔다. 학교 수업도 빼먹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을 만큼 간절한 기도도 아무런 소용없이 끝내 은영은 억새밭의 작은 무덤으로 지금껏 덮여 있다. 내 마음에 또 하나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오전 배달이 끝이 났다. 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언덕 넘어 맷등으로 가는 소포를 배달할 참이었다. 사무실에 가서 황 여사와 자장면이라도 시켜 먹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집으로 향했다. 아내 숙경도 다소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밥 줘. 입맛이 있었다. 황 여사 아무 말 안 해요? 무슨? 가슴이 뜨끔했다. 아내에게 나의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았다. 황 여사하고 백 선생님하고 합신대요. 겨울 방학하면 간소하게라도 결혼식 올리고 시내로 나간대요. 나무새스럽게. 나는 좁쌀 영감처럼 앵돌아진 마음으로 한마디 내뱉었다. 아내는 좋은 일 아니냐고 했다. 황 여사도 3년 이곳에 있었으니 이젠 갈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그렇지.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무심히 대답했다. 벽지에 그려진 무늬들이 금방이라도 나를 덮칠 듯 오르내렸다. 황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달려야 할 것 같았다. 바람을 맞고 싶었다. 당신 외롭겠어요? 애인이 가게 돼서? 농담인 듯 아내 숙경이 중을 그렸다. 나를 실은 오토바이는 마을을 지나고 소나무 군락을 지나고 억새밭을 지났다. 내가 오토바이를 탄 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나를 태우고 달리고 있었다. 겨울로 가는 길목에 선 소사나무들이 몸을 부르러 떨 때마다 한꺼풀씩 옷이 벗겨졌다. 곧 허물어질 것 같은 흙으로 지은 집에 사는 노부부의 집은 정적이 흐른다. 워낙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이라 집을 지키라고 마당가에 내놓은 발발이 녀석도 제 집에서 꾸벅거리다 오토바이 소리에 밖으로 뛰어나왔다. 나무로 난방을 하는 집이라서 마당가에 아직 마르지 않은 철 나무단이 쌓여 있었다. 노인은 마당가 담상 아래 소승달 같은 햇볕에 앉아 억새로 날개를 엮고 있었다. 아직은 날개를 엮기엔 이른 계절이지 싶은데 노인은 소일거리 삼아 그렇게 나와 있는 듯 싶었다. 막걸리 한 잔 하고 가. 소포를 마루 끝에 놓고 사리문을 났을 때 없는 줄 알았던 할머니가 부엌에서 그름을 달고 나오며 말했다. 외로움에 목말라 있는 노부부의 호의로 마루 끝에 걸터앉았다. 신 벗고 올라와. 주름이 자글한 얼굴에 오랜만에 사람 기척을 맛본 반가움을 그렇게 표현했다. 할멈이 담은 건데 아쉬운 대로 묵을 만 흔해. 늙으니께 동네 내려가는 것도 심이 부쳐서.
노인은 덧없이 늙어버린 자신을 한탄하며 스탠데스의 막걸리를 철철 따랐다. 일주일 후가 할멈의 생일이라는 것도 자식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자신이 한사코 말렸더니 선물이라도 사서 보낸 모양이라고 노인은 힘주어 자랑을 했다. 큰아들은 울산에서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큰 회사 부장이라고 했다. 이남삼녀의 자식들이 다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이제 죽어도 노인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사는 날 동안 몸이나 건강해서 객지 사는 자식들한테 짐이나 되지 않기를 노인은 서글프게 읊조렸다. 나는 그런 노인의 붉어지는 눈시울에서 전해지는 외로움을 막걸리처럼 꿀꺽꿀꺽 들이켜고 있었다. 저녁밥 먹고 가. 마른 고추대를 부엌으로 옮기던 할머니가 넌지시 물었다. 아직 퇴근을 한 게 아니라서 가봐야 되겠는디요? 기왕지사 늦은 것인께 밥 먹고 가. 노인도 거들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밥상을 받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산속의 어둠은 마을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술에 취했어도 황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를 때렸다. 근무 시간에 술 마시는 거 징계감인 거 모르진 않겠죠? 나는 비틀거리며 신발을 찾았다. 고무신이나 운동화라면 얼른 신어질 것이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워크숍으로 발을 찾아 넣기가 쉽지를 않았다.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도 이미 틀려버렸다.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내일 아침에 와서 타고 가. 노인은 내일도 볼 수 있다는 기대로 얼굴이 환해졌다. 기껏해야 한 달에 많아야 서너 번쯤 우편물을 전해주러 오는 배달부를 제외하곤 그 산골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휘적대며 산길을 내렸었다. 우편 취급소가 있는 마을까지 걸어가려면 2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였다. 나는 노인들의 집을 나와 산속으로 들어갔다. 까짓거 내가 그거 한 뿌리 캐다 주면 되지. 술김이었을까 객기가 부려졌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이곳으로 솔방울도 주우러 와 보았고 새깨비 나무를 하러 다니기도 했었다. 그때는 지촌으로 늘린 게 그 풍란이었다. 바위돌만 있으면 그게 바위에 붙어 있었다. 가끔 운이 좋으면 하얗게 핀 꽃을 볼 수도 있었지만 그건 흔한 일은 아니었다. 그것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속은 예전하고 달랐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치고 있어 사람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걸 갖고 말이야. 남자 자존심을 건드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래, 갈 테면 가라지 뭐. 누가 뭐라 그랬냐고. 혼자 시부렁거리며 다시 길가로 나왔다. 오늘이 며칠인가? 맞아, 14일 5물. 벌써 달이 아무도 관심 갖고 봐주지 않는 날을 마중 나와 있었다. 참으로 달이 밝았다. 채 만울이 되지 못한 달이었지만 그 달 속에 18살 소녀의 얼굴이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은영아. 잘 지내니? 이런 걸 주정이라고 하던가. 바닷가로 연결된 오솔길이 스산했다. 나는 노래를 불러본다. 물결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가 자신의 심사만큼이나 처량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밤공기를 타고 노랫가락이 바다로 퍼지고 산속으로 숨을 그리며 기어들어갔다. 막걸리를 먹거나 맥주를 마시면 이게 참으로 성가신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줌이 마려웠다. 나는 바다 쪽을 향하여 바지를 내렸다. 가슴부터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헉! 목 뒤떨미가 서늘해짐을 느껴야 했다. 머리카락이 하늘로 일제히 서는 듯하다. 공포였다. 바로 길 아래
바닷가 위에서 자신을 향해 이리 오라고 하는 손짓이 있었다. 그것은 하얀 여자의 손이었다. 얼굴도 몸도 보이지 않는 가녀린 여자의 하얀 팔만 위로 올려 나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눈을 한번 찔끔 감았다 다시 떴다. 도깨비인가? 아님 귀신인가? 한겨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술이 확 깼다. 나는 발길에 차 있는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최대한 몸을 지탱해 그 손을 향해 정조준을 했다. 돌멩이는 그 손이 있는 곳을 훨씬 벗어나 퐁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냈다. 이제는 좀 더 굵은 돌멩이를 주워보았다. 그리고 다시 손을 향해 던졌다. 섬의 경관이 수려하다는 입소문이 나서인지 모여드는 관광객들의 편리를 위해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마을 전체 도로를 넓히는 공사 중이라 아직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않아 돌멩이는 많이 있었다. 이번에는 주위에 있는 크고 작은 돌멩이들을 몽땅 모았다. 손짓하는 팔이 가늘어서 얼른 돌에 맞지 않았다. 정신없이 손을 향해 돌을 던졌다. 몇 번째 이었을까? 어느 순간 나를 부르던 팔이 돌에 맞아 푹 쓰러졌다. 통쾌함이었다. 아까 배뇨를 했을 때의 시원함을 넘어섰다. 이겼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조아라 축배를 들고 싶은 마음이 되었다. 누가 보고 있다면 분명 나는 미친놈이었다. 달빛 밝은 날 밤중에 그것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밤중에 길가에서 돌팔매질을 던지며 팔짝팔짝 뛰며 놀고 있는 모습이라니. 그리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서 돌을 집어들고 아래를 내려다보던 나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주저앉았다. 분명 돌에 맞아 거꾸러진 팔이 다시 일어서 나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적은 분명히 귀신이야. 어린 시절 들었던 귀신 얘기에 의하면 귀신을 만난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고 했었다. 비가 오던 날 산길에서 만난 도깨비하고 시름을 하고 왔다던 마을의 형은 두 달인가를 방 안에서 누워있다 끝내 죽어나갔다. 후에 그 형이 도깨비와 씨름을 했다는 곳에는 빗자루만 버려져 있었다고 했다. 전설 같은 얘기였지만 사실이었다. 공포였다. 나는 두리번거렸다. 내 몸뚱이만 한 큰 돌덩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 마지막으로 저것을 굴려보아야지. 땀이 비오듯 흘렸지만 대수롭지 않았다. 돌덩이는 힘에 붙을 만큼 무겁고 컸다. 그래도 그 돌덩이를 끌고 길가에 세웠다. 이젠 굴려버릴 것이다. 돌덩이는 천천히 하얀 손을 향하여 굴러 내려갔다. 정확하게 하얀 손을 깔아뭉개고 그곳을 지나 바다로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임무를 마쳤다는 신호를 했다. 이제 가자. 내가 이겼다는 승리감에 콧노래가 나오려고 했다.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다. 얼른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집으로 가서 식구들과 편안하게 잠들고 싶어졌다. 비오듯 흐르던 땀을 바닷바람에 식히며 발을 한 걸음 내디뎠다. 조금 전에 불렀던 유행가를 크게 소리내어 불렀다. 그리고 승리감에 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참으로 질긴 여자였다.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나에게 엉겨붙는 황여사의 게으른 손과 은영의 그 하얀 손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다시 일어선 하얀 손은 나를 다시 부르고 있었다. 체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휘적휘적 나는 하얀 손을 향해 길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 가마. 네가 나를 원하는데 내가 너한테 가야지. 암. 나는 하얀 손을 부둥켜 안았다.
하얗게 핀 억새 꽃잎이 얼굴을 간지렸다. 복원했다. 그리고 행복했다. 네, 작품 감상 잘 하셨습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여인의 손을 향해 길 아래 낭떠러지로 내려서는 남자의 행동을 보고 어릴 때 물놀이 갈 때 어른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 깊은 물에 들어가면 물귀신이 잡아당기니까 가지 말라던 당부 말씀이 떠오릅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평생 첫사랑 여인을 잊지 못하고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다니요. 착한 그의 아내가 참으로 안 됐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